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. 저기야.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. 여기, 저기, 거기. 저 친구들 다 데리고 와. 여기가 어디지? 왜 또 부른 거야? 우리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나쁜 학습 습관 때문이야. 학습 습관? 이걸 봐. 아, 뭐야?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왜 틀렸지? AI 분석에 따르면 저건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야. 문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대충 풀었네. 그럼 그렇지. 수학의 신이 몰라서 틀렸을 리가. 아휴, 적정 풀이 시간을 알려줄 테니 다시 풀어봐. 도저히 모르겠어. 다시 풀어도 어차피 또 틀릴 거야. 포기해. 햄,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지. 다시 풀면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거야. 우리 아빠 같은 말을 하네. 다시 풀어볼게. 너 지금 손가락 운동하니? 아니야, 그냥 좀 빨리 끝내고 싶어서. 그래도 맞았잖아. 그런 식으로 100문제를 맞춰도 내 실력은 하나도 늘지 않아. 앞으로 찍는 습관은 버리자. 근데 어떻게 알았어?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틀렸다는걸? 우린 AI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아닌지, 또 이 문제를 내 실력대로 풀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, 정답을 맞힐 확률은 얼마나 될지 다 알고 있거든. 우와! 대단해! 놀랍지? 우리랑 같이 좋은 학습 습관을 기르면서 즐겁게 공부해보자! 그럼 이제 어서 가봐. 우린 또 친구들의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거든. 치, 바쁜 척하긴.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보다 바쁜 사람이 어딨어? 그러게 말이야.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? 엄마가 걱정하시겠어. 빨리 보내!